이제 솔루션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. 네. 지금 어머니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 상황을 좀 받아들이셔야 됩니다. 그냥 사랑을 똑같이 많이 줄 필요는 없습니다. 그 줄 수 있는 한에서 주되 나머지 부분은 이 자매들끼리 서로 도와주도록 하시면 되고요. 그거를 단호하게 하시고 양육의 주도권을 갖고 오셔야 됩니다. 그래서 아이들의 훈육의 원칙은 엄마하고 아빠가 정하세요. 네. 그리고 할머니가 그걸 따라주셔야 되고 할머니가 아무래도 오실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는 이사를 가셔도 할머니가 오시는 날짜와 시간을 정하세요. 아. 예솔이가 아무리 때를 쓰고 울어도 그날 그 시간 이외에는 할머니는 안 오신다. 이거를 빨리 지금 예솔이가 받아들여야 됩니다. 예. 자, 그다음에 그 예솔이가 때를 쓰고 이런다는 건 성격이 나빠진다는 게 아니고요. 그거를 들어주면 더 때를 쓰게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울고 때 쓰는 게 예솔이한테 뭔가 성격을 나쁘게 하는 사랑을 못 받아서 이런 거라는 생각을 빨리 버리시고 규칙에 따라서 잘했을 때 아빠처럼 칭찬해 주시고 상을 주시면은 예솔이는 금방 알아듣고 잘할 거예요. 그다음에 이제 예솔이가 아무래도 가운데 있고 큰애하고 막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엄마에 대해서 이렇게 좀 배고픈 부분이 있거든요. 근데 그걸 다 채워주실 수는 없지만 하루에 10분, 15분이라도 엄마 예솔이하고 단둘이 아까 공부하는 시간 좀 늘리셔도 그러니까요. 되고요. 네. 공부 끝나고 간단하게 예솔이하고 둘이서만 놀이를 하셔도 돼요. 예. 그거를 통해서 얼마든지 해주실 수가 있고요. 아빠가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. 아무래도 엄마 몫이 많아지니까. 그다음에 너무 집안일이 많으면 그거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는 만큼 지금 이 시기가 제일 힘든 거거든요. 네. 언제까지나가 아니라 내가 애들한테 그래도 필요한 만큼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그거를 세이브하기 위해서는 좀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. 네.